Speaking Korean for Beginners. 1. Introduction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정이에요. 저는 톰 스미스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정이에요. 저는 톰 스미스예요. Pronunciation. Listen and repeat. 1. 마이클이에요. 2. 한국 사람이에요. 3. 이진아예요. 레슨 2. 로케이션. 위치. 리슨. 책상이 어디에 있어요? 창문 옆에 있어요. 책상 위에 뭐가 있어요? 공책하고 시계가 있어요.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책상이 어디에 있어요? 창문 옆에 있어요. 책상 위에 뭐가 있어요? 공책하고 시계가 있어요. Pronunciation. Listen and repeat. 1.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세요. 3. 책상이 있어요? 4. 네, 있어요. 레슨 3. Purchasing. 물건 사기. Listen. 어서 오세요. 이 라면 얼마예요? 한 개에 500원이에요. 라면 두 개 주세요. 모두 1,000원입니다.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어서 오세요. 이 라면 얼마예요? 한 개에 500원이에요. 라면 두 개 주세요. 모두 1,000원입니다. Pronunciation. Listen and repeat. 1. 얼마입니까? 2. 갑니다. 3. 10만 원. 레슨 4. Introduction 2. 가족 소개.
Listen. 이 사진이 영민 씨 가족 사진이에요? 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동생, 저 이렇게 네 명이에요. 어머니는 직장에 다니세요? 아니요. 어머니는 직장에 다니시지 않아요.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이 사진이 영민 씨 가족 사진이에요? 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동생, 저 이렇게 네 명이에요. 어머니는 직장에 다니세요? 아니요. 어머니는 직장에 다니시지 않아요. 프로넌시에이션. Listen and repeat. 1. 식당. 2. 잡지. 3. 비빔밥. 레슨 5. Weekends. 주말. Listen. 주말에 뭐 했어요? 친구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미정 씨는요? 저는 태권도를 배웠어요. 태권도가 재미있어요? 네,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주말에 뭐 했어요? 친구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미정 씨는요? 저는 태권도를 배웠어요. 태권도가 재미있어요? 네,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Pronunciation. Listen and repeat. 1. 많다. 2. 좋다. 3. 이렇게. 4. 그렇지만. 레슨 6. Appointment. 약속. Listen.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요? 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3시쯤 괜찮아요?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영화관 앞에서 만납시다.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요? 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3시쯤 괜찮아요?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영화관 앞에서 만납시다. Pronunciation.
Listen and repeat. 1. 좋아요. 2. 많아요. 3. 괜찮아요. 레슨 7. Food. 음식. 리슨. 뭘 드시겠어요? 전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비빔밥이요? 네. 미선 씨는 뭘 드시겠어요? 전 불고기를 시킬게요.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뭘 드시겠어요? 전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비빔밥이요? 네. 미선 씨는 뭘 드시겠어요? 전 불고기를 시킬게요. Pronunciation. Listen and repeat. 1. 부엌. 2. 집앞. 3. 비옷. 레슨 8. Invitation. 초대. 리슨. 미정 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우리 집에 올 수 있지요? 제 생일이에요. 네, 좋아요. 스미스 씨는 어때요? 전 내일 오후에 약속이 있어요. 미안해요.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미정 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우리 집에 올 수 있지요? 제 생일이에요. 네, 좋아요. 스미스 씨는 어때요? 전 내일 오후에 약속이 있어요. 미안해요. Pronunciation. Listen and repeat. 1. 저는 전 2. 그러면 그럼 3. 그런데 근데 4. 무엇을 뭘 5. 이것, 이거 Lesson 9. Finding your way. 길 찾기. Listen. 남대문 시장이 어디에 있어요? 길 건너 백화점 뒤에 있어요. 저 백화점이요?
네, 이쪽으로 쭉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세요.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남대문 시장이 어디에 있어요? 길 건너 백화점 뒤에 있어요. 저 백화점이요? 네, 이쪽으로 쭉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세요. 프로넌시에이션. Listen and repeat. 1. 정류장. 2. 종로. 3. 정리해요. 레슨 10. Transportation. 교통. 리슨. 종합 운동장에 가고 싶어요. 몇 번 버스를 타야 돼요? 150번을 타세요. 시청역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갈아타세요. 지하철 몇 호선을 타야 돼요? 2호선을 타세요. 지금 시간에는 지하철이 복잡하겠지요? 네, 그렇지만 지하철이 제일 빨라요.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종합 운동장에 가고 싶어요. 몇 번 버스를 타야 돼요? 150번을 타세요. 시청역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갈아타세요. 지하철 몇 호선을 타야 돼요? 2호선을 타세요. 지금 시간에는 지하철이 복잡하겠지요? 네, 그렇지만 지하철이 제일 빨라요. Pronunciation. Listen and repeat. 1. 시청역. 2. 색연필. 3. 꽃잎. 4. 나뭇잎. 레슨 11. 호비. 취미. 리슨. 운동 좋아하세요? 네, 저는 스키를 좋아해요. 스키요? 네, 신나고 재미있어요. 그래요? 저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스키장에 같이 가요. 가르쳐 드릴게요.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운동 좋아하세요? 네, 저는 스키를 좋아해요. 스키요? 네, 신나고 재미있어요.
그래요. 저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스키장에 같이 가요. 가르쳐 드릴게요. 프로나운시에이션. Listen and repeat. 1. 같이 2. 해돋이 3. 끝이에요. 레슨 12. 아이템스. 물건. 리슨. 저 아저씨, 가방 좀 보여주세요. 어떤 걸 찾으세요? 여행 가방이요. 편하고 가벼운 거 없어요? 이건 어떠세요? 요즘 잘 팔려요. 모양은 괜찮은데 다른 색은 없어요? 네, 그건 파란색밖에 없어요.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저 아저씨, 가방 좀 보여주세요. 어떤 걸 찾으세요? 여행 가방이요. 편하고 가벼운 거 없어요? 이건 어떠세요? 요즘 잘 팔려요. 모양은 괜찮은데 다른 색은 없어요? 네, 그건 파란색밖에 없어요. Pronunciation. Listen and repeat. 1. 쓸 건데요. 2. 갈 수 있어요. 3. 갈 데가 있어요. 레슨 13. 텔레폰. 전화. Listen. 여보세요? 미정인의 집이죠? 네, 그런데요. 전 미정이 친구 영민인데요. 미정이 집에 있어요? 지금 없는데요. 그럼 영민이한테서 전화 왔었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여보세요? 미정인의 집이죠? 네, 그런데요. 전 미정이 친구 영민인데요. 미정이 집에 있어요? 지금 없는데요. 그럼 영민이한테서 전화 왔었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Pronunciation. Listen and repeat. 1. 없는데요. 2. 안 따. 3. 담 따.
Lesson 14. Mail. 우편. Listen. 이거 부산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옷인데요. 빠른 우편으로 보내실 거예요? 보통 우편으로 보내실 거예요? 보통 우편으로요. 며칠이나 걸려요? 3, 4일 정도 걸립니다.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이거 부산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옷인데요. 빠른 우편으로 보내실 거예요? 보통 우편으로 보내실 거예요? 보통 우편으로요. 며칠이나 걸려요? 3, 4일 정도 걸립니다. Pronunciation. Listen and repeat. 1. 발달. 2. 실수. 3. 글자. 레슨 15. Appearance. 외모. Listen. 정훈 씨가 누구세요? 저기 계신 분이에요. 어느 분요? 키가 크고 파란 양복을 입고 있는 분이에요. 저쪽에 둥근 안경을 끼고 계신 분이요?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이 물건 좀 전해주세요.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정훈 씨가 누구세요? 저기 계신 분이에요. 어느 분요? 키가 크고 파란 양복을 입고 있는 분이에요. 저쪽에 둥근 안경을 끼고 계신 분이요?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이 물건 좀 전해주세요. Pronunciation. Listen and repeat. 1. 굴, 꿀. 2. 공, 콩. 3. 발, 탈. 딸. 4. 사다, 싸다. 5. 자다, 차다, 짜다. 6. 바다, 파다.
Lesson 16. Bank. 은행. Listen. 어서 오세요.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통장하고 도장을 주시겠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를 써주세요. 돈을 보내시려면 수수료를 내셔야 해요.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네, 여기요.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어서 오세요.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통장하고 도장을 주시겠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를 써주세요. 돈을 보내시려면 수수료를 내셔야 해요.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네, 여기요. Pronunciation. Listen and repeat. 1. 읽어요. 2. 앉으세요. 3. 밟아요. 4. 삶아요. 레슨 17. Illness. 병. Listen. 미정 씨, 어디 아프세요? 네, 조금 전부터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은 일찍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어서 병원에 가보세요. 죄송해요.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미정 씨, 어디 아프세요? 네, 조금 전부터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은 일찍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어서 병원에 가보세요. 죄송해요.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Pronunciation. Listen and repeat. 1. 냇가. 2. 콧등. 3. 햇살. 4. 깃발. 레슨 18. Weather. 날씨. Listen.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네,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비가 오면
길이 더 막히겠지요? 그렇겠죠. 오늘은 막히기 전에 퇴근해야겠어요. 저도 지금 퇴근하려고요.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네,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비가 오면 길이 더 막히겠지요? 그렇겠죠. 오늘은 막히기 전에 퇴근해야겠어요. 저도 지금 퇴근하려고요. Pronunciation. Listen and repeat. 1. 날로 2. 대관령 3. 전라도 4. 줄넘기 Lesson 19. Travel. 여행 Listen. 17일에 홍콩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싶은데요. 대한항공을 예약할 수 있습니까? 17일에 출발하시려면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일에 떠나서 21일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17일에 출발, 21일에 서울 도착하는 비행기 표가 예약되었습니다. 계산은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17일에 홍콩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싶은데요. 대한항공을 예약할 수 있습니까? 17일에 출발하시려면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일에 떠나서 21일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17일에 출발, 21일에 서울 도착하는 비행기 표가 예약되었습니다. 계산은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Pronunciation. Listen and repeat. 1. 계산은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2. 음악회에 갈까요? 극장에 갈까요? 3. 저녁 지금 먹을래요? 이따가 먹을래요?
Lesson 20. Lodging. 숙박. Listen. 방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런데 좀 덥네요. 저기에 에어컨을 켜시면 됩니다. 그래요? 참, 내일 6시에 좀 깨워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뭐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peat. 방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런데 좀 덥네요. 저기에 에어컨을 켜시면 됩니다. 그래요? 참, 내일 6시에 좀 깨워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뭐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Pronunciation. Listen and repeat. 1. 의사. 2. 회의. 3. 언니의 책.